저는 애는 애니까 애 정도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와 진짜 해외 갈만합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뭐 누구한테 따로 전문적으로 뭐 배우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찾아가거나? 네 그런 적은 없고 저 혼자서 연습하고 있어요. 어, 어머니께서 이 헤어스타일을 해주신 거예요, 언니? 아, 네 헤어스타일 남하고 똑같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머리는 미용실에서 잘라주는 저 베트남 여자가 잘라주고 있어요. 누가요? 베트남 여자가. 거봐, 어, 네, 거봐, 네. 내가 아. 괜히한 소리 아니야. 왜, 왜? 머리가 글로벌이라 했잖아, 내가. 그렇게 베트남 여자가 전문적으로 민혁이 머리를 잘라주면 네. 이 머리 스타일은 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이런 디자인도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해주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분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원장님이. 마음에 들어요, 민혁이는? 네, 사람들이 할 때 좀 시간 오래 걸려서 불편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니까는 참고 하는 거예요. 야. 민혁이 너무 지금 어머님이 보실 때 너무 행복하시잖아요. 잘하니까 어떠세요? 언제가 제일 뿌듯하고 기특하세요? 어, 내가 좀 늦게 결혼했는데다가 늦게 마흔이 넘어서 민혁이를 낳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갖고 제가 좀 민혁이가 자기 또래에 비해갖고 좀 체구도 약한 편이고 몸무게도 좀 약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이래 민혁이가 다 활동이 많을 때는 좀 무대도 세네 번씩 어떨 때는 새벽에도 돌고 많이 해요. 그런 거 좀 보면 많이 안쓰럽고 쪽잠 자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불쌍해도 하기도 하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는 편이에요.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럼 어머님 말씀이 민혁이가 굉장히 효자래요. 어느 정도로 어머님께 잘해요? 보통 보면 엄마들 보면 빨래에는 늘 때는 있지만 개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럼 민혁이가 그쵸. 먼저 개주고 예, 뭘 먼저 개주고 보면 또 어버이날 때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을 사갖고 오지만 하면은 자기가 길거리에서 주웠다 하면서 어머나. 몰래 사갖고 와서 줄 때도 있어요. 네. 마침 어버이날 길에서 카네이션을 주웠대요? 네, 주웠다. 와 이런 우연이 진짜. 아,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잘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힘들지 말라고요. 이 진짜 효자네.